근데 이제 그 증거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한 가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증거는 원고 측에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입증 책임, the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이 원고 측, 민사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피해 받은 증거는 이렇다고 해야 된다고. 피해자가 그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증거를 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도태우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식장 동네에 공장이 하나 들어왔어. 그런데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양식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양식장 업자들이 단결해가지고 그 회사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회사의 폐수가 당신들 양식장을 망가뜨렸다는 근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냐? 그러면은 이 양식 업자들이 이제 가난한 어부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예 큰 화학 공장에서 그것이 뭐 회수의 그 검출을 어떻게 하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가해자가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 가해자가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원리라고 하는데 입증 책임. 민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원고 측은 이게 피해자라고요, 우리. 그죠? 피해인데 가해자는 선관위라고요. 근데 우리더러 니들이 피해받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재판관이. 근데 증거는 가해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갖고 있죠. 뭐, 중앙 서버나, 뭐, 전자기나 뭐, 아무튼, 전부, 이건 투표지까지, 전부 가해자가 가지고 갖고 있죠. 있으면서, 우리더러, 피해자인 우리더러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법원인데, 법원은 누구냐? 저쪽 편 사람이거든요. 이를테면은 내가 컴퓨터를 저놈이 훔쳐간 걸 알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재판소에 가서 저 친구가 컴퓨터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내가 네 컴퓨터를 가져갔다는 증거를 대라.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저놈은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낙장판. 저더러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은 또 지금 그 말하자면 도둑놈 형이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형이 아닌 재판관이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제 거라니까 그걸 얘한테 빼줘라. 그 시리얼 번호를 보내면은 내걸 가져갔는지 확인이 될거 아니에요. 저놈이 가지고 있게 그냥 두고 저더러 증거만 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증거. 증거를 대합니까?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경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요지가. 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중앙승. 그래서 지금 똑같은 경우죠. 지금 이게 저 성명 준비 명령서의 내용도 보면은 우리더러 당신이 그렇게 의혹을 하고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는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모든 증거를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도 그걸 기각하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이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증거물을 다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증거 입증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정당한 건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란 체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지고, 마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아니, 주장이시죠? 죄진 게 없으면은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싸울 적에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 말씀이 딱 왜냐하면 내가 좋네요. 뒤진 게 없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주면서 저더러 입증을 하라니 이런 넌센스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예. 냄새가 푹신푹신 풍기네요. 제가 없으면, 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건데, 그냥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옆에 있는 같은 동업자인 대법원도 그냥 모든 종류의 증거 보전이나 부분에 대해서 다 거절하니까. 어쨌든 간 이번에 대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죄라고 생각하면은 더더욱 나서가지고 증거 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브라든지 전산 장비에 대한 걸다 내놔야,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개표로 끝낼 거면은 이건 단연코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선거구여 소송을 했는데 투표지 계산, 이렇게 숫자만 센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 증거 있잖아요. 예. 예? 통합 선거인 명부라든가, 예. 개표기라든가, 전산 뭐, 개표기, 이런, 중앙 서버, 예, 예.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 그다음 뭐 예. 개표 뭐, 과정에서 모든 전산 장비 일체, 또,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스, 예. 예. 잠깐, 뭐, 그런 것을 제출을 거부하면은 이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 그거, 재검표에 응할 수가 없죠. 또 이런 사...